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은 사사기가 끝나는 사사들의 끝나는 얘기고 오늘 특별히 한나 어머님의 얘기고 그 한나 아들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표시하는 예표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 한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되겠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머니의 사랑 우리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기도가 2장부터 나오는데 이 어머님 한나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청지기의 삶이 어떤가를 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평생 예배하는 엄마의 그 좋은 복음이 사무엘을 살리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커미트먼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나의 기도에 영향을 미친가 동시에 사무엘을 허락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열매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이 안에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공한 인생, 한나가 사는 인생은 성공했다는 거죠. 왜냐? 마지막 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들 셋을 더 얻고 딸을 둘을 더 얻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장면이 후반전에 나오는데 인과응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욥이 어떤 신앙을 고백을 마지막 부분에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해주는 인생 스토리가 욥을 통해서 그 창세기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은 한나의 얘기가 전반부 20절, 19절, 20절 나오고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리는 엄마의 사랑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평생을 드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드린다는 신앙 고백 한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가가 계속 전개됩니다. 결국은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연결이 되고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 순종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 그 순종이 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자기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사람이 보는 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주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약한 사람을 들어쓰고 자식 식구들 중에서도 일곱째 여덟째 역대상하 뭐 이 기록이 좀 다르면 여덟째 이 다윗을 쓰는 그런 스토리가 그 안에 특별히 들어있는데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제일 볼품없는 다윗을 필요할 때 쓰시는데 그 다윗이 자기 임무를 최선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일 말재인 다윗에게 전달되는 복의 과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시험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창세기 막판에 가서 요셉에게 주는 것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최
결정적인 결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정이 우리는 예정이라는 장로교회 특심인 예정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나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신본, 신론을 보지 않고는 인간론을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보시고 성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부분이 특별계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 한나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19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그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생명 잉태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나가 그전에 잉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나가 잉태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한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 육신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한나가 중요하고 사무엘이 중요하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발생하는,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임합니다. 그 말은 없는 것에 있어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신론이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신론을 자리해야만 인간들을 알 수 있는 인간론이 있고 그 인간론과 신론을 잘 연결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여기 다 계시니까 기독론이죠. 기독. 100% 하나님, 100% 인간. 기독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론. 그 구원론을 어떻게 얘기하는 그 스토리를 알게 됩니까? 기독론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는가를 알게 되면 구원하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론이 가르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냥 에듀케이션 교육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설명하려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교회론이 끝나게 되면 세상 말로 종말이 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세상이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론, 성부, 성자, 성령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인간,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에 생명이 잉태했는데 얼마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커미트하는 것이 그 엄마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인 여호와께 매년 제사, 옛날은 제사죠. 지금은 예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아들이라는 말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란 말을 않고 아들이란 말은 그 아들은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해서 딸을 안 낳고 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가 기도한 거 구하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커미트먼트를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아들을 허락하시면 이 아들을 나는 바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셋을 더 주고 딸을 둘을 전 얘기가 이 장에 나오는 거죠.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는 일들을 보시고 나머지 덤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 남편도 얼마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한나의 의견을 따라준 겁니다. 왜? 믿음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남편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소견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불일치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내하고 살면서 의견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남편이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이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한다는 거예요. 우리 악하다 선한 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을 받기에 번트 오프링을 보기에 예배하는 삶 제사하는 삶 네 마음이 좋더라 그럴 때 선한 거죠. 그 선한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파이널라이즈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말씀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남편과 그 한나 아내의 모든 신앙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이끄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23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다 커밋드먼트 한 겁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답니다. 그 말은 세상 물정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침에 동트기 전을 좋아하시고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날을 좋아하시고 1월 1일을 좋아하고 모든 천연매를 좋아하시고 첫 아들들을 좋아하시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다른 것에 물들지 않은 상태, 그 퓨어한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한나가 감사의 표시로 나의 주여 엘리한테 그러죠.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엘리 제사장 앞에 고백.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그 제사장 관심이 없어서 그냥 술 친 여자인지 생각하고 기도 응답했으니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안수를 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큰 말도 못하고 목사님만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안수는 창피해서 못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를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이 터졌습니다.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힐링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목사를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야간 질서는 지켜줘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수만 하고 갔는데도 안수를 안 했는데 이 받는 사람은 안수라고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악수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것이 하나님의 힐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왜냐 그럼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안수 받고 뭐 이런 거 조금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시고 계속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자기 아픈 부분을 이제 고백하는 심정으로 목사님하고 악수했는데 그런 힐링들이 많이 나타나고 간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의뢰, God's riches and Christ's expense.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받은 부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일치는 것.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 세상 명예 아무 관련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게 성공한 것. 그런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어디다가 드리고 살 건가? 내 생명의 시간이 하루를 남았는지, 일주일을 남았는지,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집사님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까 황프로 방에 에어컨디션을 달아주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저하고 동갑인데 말띠. 노인퇴 내니까 제가 쫑크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뭐 소셜도 신청을 못했다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니까, 아들이 70세 가서 타라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못한 거야.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지혜는, 저는 뭐 62세부터 신청해갖고 타지만은 왜냐 그러면 유태인 주의시 회계사가 네 생명의 주인은 저분이지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운슬링을 했어요. 그래서 early is the better. 다 계산해보면 그게 그거다. 조사 미사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 거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 거나 계산하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62 62살 되면은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6개월 전에 저는 신청을 미리 해서 62살에 딱 되면 9월달이 제가 이제 생일이니까 그때 딱 받게끔 준비를 해서 62세 때부터 탔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도 소셜시키트 오피스에서 65세 되면 2,000불, 70세 되면 3,000불 이렇게 다 뭐 하는 세상 말로 지약들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카운슬링을 받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잘 받고 건강할 때 이 돈은 잘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젊어서 돈을 많아도 쓸 줄을 모르면 나이 먹어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고, 늙어서도 돈을 쓸 줄 알고 지혜로 살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지기의 삶을 잘 보게 되면 이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는 사람, 그게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되면 주인이 되신 분이 복을 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그 오늘 한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나가 어떻게 살겠다고 커미트먼트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미 산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한나는 기도를 하고 남편하고 1년에 매년 제사로 올라가게 되니까 실로에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면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겠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한 것이 좋은 향기로 선한 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는 번트 오프링 아닙니까?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번트 오프닝, 번제 아닙니까?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화목제 모든 다섯 번째 제사가, 다섯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네가 커미트먼트 한 것이 100%냐 아니면 조금은 거쳤냐 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똑바로 100%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기러기가 가져다 좀 먹을 음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고, 목사님이 목회를 신천하게 하니까 사모님이 파트타임 뛰어서 하는 목사님은 반반이고, 세상과
뭐 여기 중간중간이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본문 글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된다 하면은 그게 뭐가 뭐 있지 않아요. 응과 응보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신론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인간론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욕심, 물론 분인나라는 여자가 굉장히 좀 이 농사 짓는데 자녀를 낳게 되니까, 자식을 이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인나가 굉장히 강세인 거죠.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그냥 핫타임 많이 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 이 브레이크를 한 거지. 왜? 와이프를 둘이 얻었으니까. 하나님 갈비뼈 하나를 뺐지, 두 개 뺐지 않았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했는데, 그 엘가나의 어려운 점은 와이프가 둘이 있으면서 싸움하게 되니까, 마음은 인간적인 사랑은 한나를 사랑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걸로도 보충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목에 힘을 주게 되니까 이게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그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 사무엘을 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나 엘리,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심정이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귀한 자식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세상 걸치는 얘기야. 전혀 우리로서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어떤가를 깨닫게 되고, 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이 세상 바라본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구냐?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한 사람. 목사 장로가 아니고 일반 사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성도, 19절 20절에 그렇게 나왔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죠. 진정한 주인을 아는 사람,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 이게 세 가지가 성공한 인생인데,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전반전,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모든 것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 받은 한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만 많아 가지고, 교회 풍파만 해 가지고, 목사님이 훈련받는 기간이 아니고, 성도가 몇 명인가 관계치 않고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하나하나를 값어치 있게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아름답게 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지도를 하신 목사님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이 100% 순수한 퓨어 골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역자 구하게 되면 연봉이 얼마 줄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인간들 계산하는데 하나님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륜티에 하는 것. 저는 우리 이제 왜 조카들을 보면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발륜티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하더만 결국은
의사 밑에서 지금 결국은 잘 살고 잡도 제퍼슨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증거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좋은 또 배우자도 연결해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8월 달에 있다고 연락을 받고 지금 청첩장을 받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육신적으로 받음하지만은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심장이 어디를 뛰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마지막 열매까지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받은 한나가 결과적으로 어느까지 그 사무엘은 결국은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숙한 여인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현숙이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했는데 현명한 현숙한 여인 우리 잠언서 잠언 31장 가면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 가면 이 현숙이를 잘 만나면 솔로몬도 성공을 했을 건데 현숙한 여인을 못 만나게 되면 인생이 어렵다. 아름다운 교회를 못 만나게 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힘들게 훈련을 받는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군 사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란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평생 하나님께 예비하는 인생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성공으로 인도하고 인생의 값진 시간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